올해 내년 작년 올해 성과가 없는 해예요. 네. 뭔가 해도 잘 안 풀려 나가요 자꾸. 그리고 이제 좀 풀려 나가야 될 때인데, 자 내년부터는 조금씩 운이 좀 들어와서 좀 풀릴 수는 있는데 네네. 이제 하나 본인이 아셔야 돼요. 본인의 약점을. 첫 번째가 귀가 너무 얇아요. 오 맞아요. 네, 본인이. 네. 근데 이렇게 기근이 얇은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참 괜찮거든요. 네. 막 이끌어주고 좋은 도와주고 하니까. 근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나 인복이 막 따라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를 좀 이용하고 나를 빼먹을 사람들만 생기지 나를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풀려나가야 되는데, 사 지금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제의도 내년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뭐 뭔가 뭘 해보자 아니면 뭐 옮겨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사람은 믿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크게 손해를 볼 거라고. 네. 본인만 믿고 본인이 움직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지금 고생 좀 많이 했어요. 계속 뭔가 아무리 모으고 일을 하더라도 이게 쉽게 말해서 나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 사주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뭔가 베풀더라도 그게 돌아오기가 쉽지가 또 않은 사주예요. 그래서 좀 이기적이게 본인만 놓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힘들었으니까 이제부터 풀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39부터 원래 풀려나갔어야 됐어요. 네. 39, 빠르면 38부터 기회가 좀 들어와서 바뀌었어야 되는데 잘못 잡았다고 좀 나와요. 그런 기회 수준은.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내년부터 풀려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이 좀 많이 있다고 나오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이 흔들릴 거라고도 나와요. 또 그래서 일단 아셔야 될 건 본인만 믿고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올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 수까지 내가 새롭게 뭔가 시작한다거나 뭔가 바꾼다거나 하는 걸로 들어오는 해예요.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맞는 거고 뭔가 새롭게 준비하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만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주변에서 뭔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뭐 사고가 있어서 몸이 다친다거나 그런 형국은 없고요. 네네.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올해 지금부터 내년까지 뭔가 판도가 바뀌어야 되는 판도라고 좀 계속 하시거든요. 그게 뭔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올해 1월에 이직해서 지금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제 조금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과정에서 다른 제의가 또 왔어요. 같이 한번 일해보자. 네. 이게 한 분이 아니고 세 군데에서 그런 제안이 오고, 저도 이제 이직하고 나서 얼마 안 됐지만 일이 힘들고 고되다 보니까 마음도 좀 힘들고 그래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일 하세요? 지금은 그 회사 다니고 네. IT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세 군데 같이 하자고 하는 것도 같은 비슷한 유형의 업종이시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있는 곳을 보자면, 지금 있는 곳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잠시 잠깐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오래 있어봤자 나한테 득이 되게 딱히 없어 보여요. 네네. 옮기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어디로 옮기느냐가 문제인 건데 지금 뭐 대충 뭐 이 세 가지를 분리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천드릴 수는 있어요. 일단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제가 판단했었을 때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배제를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전에 이제 모시던 팀장님들인데 두 번째 제안이 온 곳은 좀 이분은 당시에도 저를 좀 많이 이용하려고 했던 성향이었고 실제 그랬었고 네. 그래서 근데 기회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 제안을 주셨던 분은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굴 이용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마음이 좀 더 가긴 하는데 이분도 저랑 같은 성향이다 보니까 둘 다 잘못될까 봐 뭔가 칼자루 쥔 사람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분은 성씨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분은 이입니다. 이미요? 이씨 네. 여기는요? 마지막 권씨입니다. 권씨? 네. 오, 그래요? 자, 이 첫 번째 거는 배제하신 건 네. 왜죠? 비전이 지금보다 없다라고 판단을 제가 해서 비전이 좀 없어서
자, 일단 요 세 가지를 놓고 말씀드리면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또이또이고 비슷비슷한데 요 B라는 곳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막 이 차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만 놓고 봤을 때 두 번째는 내가 거기 가서 진짜 독하게 할 거면 이 셋 중에 정말 내가 독하게 움직여서 정말 지금과 다르게 내 성격을 조금 고쳐서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좀 독하게 조금 하고 움직이 냉정하게 좀 움직일 거면 B가 가장 잘 맞아요. 비가 왜냐면 기회가 B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뭔가 그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내가 잘하면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데 타고난 성향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제쳐주고 그리고 그냥 내가 지금처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C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셋 중에서 꼭 골라야 되나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네네,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 나중에 올해가 지나거나 뭐 됐을 때도 정 없으면 이 중에서 고르는 거고 정말 근데 지금 나 당장 빨리 옮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제 성격에서 저는 B를 갔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가서 저 사람이 뭐 이용하고 내가 이용 나를 이용하는 것만큼 나도 그만큼 조금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근데 또 본인 자체가 또 그렇게 막 또 그렇게 또 하려면 모진 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없어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휘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C가 맞는 거예요. 그냥 안정적이게 가자 차라리. 큰 굴곡이 없더라도.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새롭게 정말 자리를 잡아야 되는 나이가 왔고 그런 운이 들어왔기다 보니까 조금 도전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B하고 C에서 그냥 둘 다 그냥 비슷하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당장 뭐 빠른 시일 내에 확답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 어떤 선택 조건에 얽매여서 막 이걸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지금이 오늘이 음력 8월 26일이에요. 11월 앞으로 한 두 달, 한 달 반, 두 달쯤 되면 또 들어올 거예요. 뭔가 하나가. 제가 봤을 땐 거기가 조금 괜찮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아니면은 가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양력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1, 2월까지는 좀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왜냐면 지금 이곳에서는 지금 있는 곳에서 이게 끝이래요. 더 올라간다거나 뭐가 더 좋아진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좀 확연히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게 큰 차이가 크게 안 난다고 하거든요. 그냥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책임만 너무 많이 따라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받는 거에 비해 내가 나의 위치에 비해 너무 책임이 너무 많이 따르고 그 너무 조금 좋은 직장은 아닌 거죠. 내가 나한테 그거 뭔가 주고 뭔가 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잠시 잠깐 있는 곳 지금 있으신 곳은 그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그렇게 맞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책임만 계속 따르기 때문에 별로 저는 여기서는 그냥 지금 하시는 것만큼만 하고 어차피 나쁜 인상 심어줄 필요는 또 없으니까 하시는 것만큼만 하고 기회가 들어왔을 때 바로 옮기시라는 건데 그 기회는 양력으로 내년 2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양력 지금 당장 9월,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약 한 4달 정도, 4달, 5달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옮기셔서 41살, 42살 때 자리를 잡아놔야 돼요. 내가 좀 안정적으로 좀 다닐 만한 회사다. 여기서 뭔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셔야지 후에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좀 늦게 펴요. 그리고 절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막 좋은 사람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은 제외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제외하고 절대 금전적으로도 빌려준다거나 맡긴다거나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손재수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고 투자를 한다고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누굴 믿고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아니라는 거거든요. 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 만나시는 분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으시고 자꾸 타이밍을 잘 못 잡는데요. 연애할 때 뭔가 이제 저쪽에서 결혼 상대방 쪽에서 결혼을 하고 싶을 타이밍에 본인이 조금 발을 빼고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타이밍에 저 사람이 조금 발을 좀 뺐었고 조금 많이 좀 타이밍을 좀 못 잡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여자를 보는 눈이 많이 좀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만류가 많았을 것이고. 근데 올해는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는 그렇지. 아마 내년 한 5월, 6월 여름쯤 되면 조금 짝이 생길 거예요. 근데 네.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합을 또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42살이거든요. 이때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요. 결혼을 할 만큼 내 평생 배우자감이 붙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때. 근데 이게 붙으려면 근데 좀 아마 직장도 안정이 되시고 그렇겠죠. 뭐가 좀 안정이 네. 되시려면 본인의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내 옆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직장에서 안정이 돼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편이었던 네. 것 같아요. 혼자서는 외로워서 내 옆에 버틸 수가 없어요. 자꾸 흔들리고. 근데 그런 시기가 42살쯤 되면은 조금 어찌 보면 좀 남긴 했는데 그때쯤에 좀 괜찮은 인연이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나서 그때까지 만나는 것일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나보시면서 그렇게. 근데 결혼은 하실 거예요. 운은 있는데 조금 평균에 비해 조금 늦는 것 뿐이죠. 그리고 좀 연애를 좀 하실 때 저는 나이 차이는 신경 궁합을 안 받으려요. 이건 제 스타일이어서 나이 차이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동갑 같은 스타일이 있을 거고 연상 같은 스타일, 연하 같은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렇죠? 네. 나이를 떠나서 근데 동갑 같은데 조금 사내 같은 여자를 만나야 돼요. 성격이 좀 대장부 같은 여자를 조금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막 드세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연애를 좀 리드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 본인이 끌려가면서 잘 되거든요. 그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연애가 더 쉽게 괜찮아요. 너무 또 너무 여자여자해서 내가 다 이 연애를 다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뭐하고 하면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좀 힘들 거예요. 그 연애 자체가. 그것도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알고 있어서 조금 안 좋은 거 피해가고 뭐 하면 괜찮거든요. 네, 네. 올 말에도 조금 들어와요. 인연은 인연은 들어오는데 다 만나보세요. 또 궁금하신 거. 아 이게 사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게 결혼을 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저는 원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좀 큰 문제가 돼서. 최근에 헤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아직 저도 마음 정리는 못 됐고 거기도 뭐 네, 그 친구도 그냥, 마음 정리 그냥 한 거겠죠 그냥 못 됐고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재회라고 하나요? 네 그런 생각도 사실 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그게 맞을지 그분은 몇 살이었어요? 그 친구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 친구가 띠동갑이었습니다. 저 밑으로? 네 저 위로는 아니겠죠. 네. 그러면은 성씨가 뭐래요? 공씨입니다. 공씨요? 네. 안맞는 합은 아니라고 나와요. 네. 맞긴 한데 서로 조금 반반 섞여 있거든요. 반반. 이 사람도 확 너무 여자 같은 스타일도 아니고 또 너무 남자 같은 스타일도 아니에요. 중간에 자기 끌 때는 또 끌고 네. 하긴 하는데 제가 아까 요 연말에 조금 뭐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재회운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결혼 얼마나 만났었어요? 3년 5개월이죠. 3년 5개월이요? 저희도 네. 생각이 나요. 아무 뭐 당연한 거겠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제가 생활함에 있어서 이 친구랑 다시 만나기 위해서 뭘 하고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 많이 하고 보고 싶기도 하죠. 근데 저 할 일하고 저 좀 가꾸려고 노력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떠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저를 좀 많이 좀 돌아보는 계기도 됐고 이제 다시 재회운은 있어요. 이게 당장 요구래가 아니어도 네네. 이 사람이랑 몇 년 후에 다시 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둘이 인연이 끊어진 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기가 좀 지나야지 끊어질 것 같은데 네. 다시 만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합이면은 네. 왜냐면 지금 솔직히 원래 아직까지 옆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누가 본인이 너무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내가 지금 뿌리를 안 내리고 흔들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몇몇 명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그래서 아직 뭐 그렇게 서로 나쁜 합이니 뭐 그게 아니라 서로 시기가 안 맞았던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서로 상극이고 합이 안 맞는 거면 이런 말도 제가 안 드리는데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연말에 그래도 인연이 들어오는 이게 재혼도 해당이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이번에 만난다고 치시면 뭐 헤어졌던 문제를 서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만 조금 하시면 큰 트러블이 생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42살까지 고생 많이 해야 되는 사주예요. 네. 42살부터 풀려나가요. 좀 늦게 풀려요 사주가. 그 전까지는 진짜 좀 너무 외로워요 사주가. 이런 분을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힘들 때 나한테 많이 와서 술 한잔 하고 가요. 힘들 때 내가 말을 많이 해주고 근데 정작 내가 힘들 때 오라는 곳은 많은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별로 없어요. 내가 진짜 어디를 가서 이런 얘기를 하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외로운 사주인 거예요. 이게 근데 내 배우자한테는 이게 해당되면 안 되죠. 해당되면 안 되고 나이가 어리든 나보다 뭐 많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합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쪽까지는 합이 조금 아니고 좀 더 이 사람도 더 만나보고 뭐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좀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많이 외롭고 힘든 부분도 좀 있는데 어쨌건 이런 거는 다 요 나이 때 좀 지나가면은 차츰차츰 좀 풀리고 자리 잡을 거예요. 다행히 뭐 그게 뭐 조상에서 탈이 났니 뭐가 어쨌니 이런 거는 보이진 않거든요. 뭐 다 물어보셨나요? 네. 제가 그리고 변화 하나 드릴게요. 네.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